또다시 나 찾아오면 그때 나 무슨 짓을 할지 몰라. 야, 진구가! 아. 여보세요? 나 지금 강습 중이에요. 나중에 통화해요. 진국 씨. 진국 씨? 와이프? 그냥 통화하지 그랬어요. 난 괜찮은데. 아니에요. 자상하기로 소문난 우리 김프로 선생님이 왜 그러실까? 싸웠어요? 아휴, 좋을 때다. 부부는 싸우면서 정드는 건데 좀 살아봐. 싸울 일도 없다니까요. 그러지 말고 지금 다시 전화해서 풀어줘요. 난 괜찮으니까. 나중에요. 아, 이거 다요. 여기 내 동생이 있다니까. 리키, 형이 오셨다. 리키, 아이, 빨리 나가세요. 이 아저씨가 정말. 이거 다요. 제가 내 동생이라니까. 김진국이 제가 내 동생이라고요. 형 왜 이래. 나가. 나가자. 봤죠? 얘가 나보러 형이 되잖아요. 얘가 내 동생이에요. 동생. 김프로 아는 분이야? 죄송합니다. 제가 모시고 나갈게요. 형 나가자. 얼른. 나 김프로? 야, 네가 언제부터 김프로냐? 아니, 우리 리키가 언제부터 김프로냐고. 형, 왜 이래? 나가, 나가. 나 이 자식아. 응? 네가 이렇게 자리 잡고 먹고 살만한데 이 형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도와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? 어? 형. 차, 죽고 배고파서 받아줬더니 달 원망해? 나하고 인연을 끊겠다고? 야, 호스트바에서 술 좀 따는 게 그게 무슨 죄입니까? 형! 여러분, 말 좀 해보세요. 가난해서 여자한테 술 따는 게 뭔 죄냐고. 그래요? 나 호스트바 마담이에요. 그리고 얜 호스트였고요. 돌 던지고 싶으면 던져보라고. 돌 던져보라고! 나가자. 나가! 유선 씨. 누구시냐? 아, 재수 씨. 아, 자식 결혼할 때 연락도 안 해가지고 식장에도 못 가봤습니다. 아유. 재수 씨. 저, 가게 차리면요. 한번 놀러 오세요. 제가 잘 해드릴게요. 나와! 나와! 리케! 인간 쓰레기. 형은 인간 쓰레기야. 마지막 경고야. 다신 날 찾아오지 마. 그래, 네 말이 맞다. 난 인간 쓰레기다. 그럼 넌 뭐냐? 부잣집에 장가가서 골프 강사 되면 과거가 없어지냐? 있던 일이 없어지냐고! 야, 진구가, 형 한 번만 도와주라. 어? 이젠 퇴물이라고 어디 받아주는 데도 없다. 이제 어떡하냐? 어? 어, 배운 게 이 집뿐인데 이젠 어떡하냐고. 진구가, 형 한 번만 도와줘. 어? 형 버리지 말라고! 진구가! 리키! 리키! 유선 씨. 거짓말이죠?
아까 골프 연습장에서 그 사람이 한 말 거짓말이죠? 거짓말이라고 해봐요. 당신이 그런 사람일 리가 없잖아요. 미안해요. 진작 말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. 어떻게 당신이... 유선 씨, 정말 한때 실수예요. 철없을 때 저지른 실수. 그걸 실수라고 묻어버려야 되는 건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. 지금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네요. 좀 쉬어야겠어요. 유선 씨, 나랑 얘기 좀 더 해요. 유선 씨 마음 풀어질 때까지 뭐든 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. 나랑 얘기 좀 더 해요. 나중에요. 나중에요. 유선 씨, 미안해요. 정말 미안해요. 우리 얘기 좀... 그래요.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당신한테 얘기하자고 하겠어요. 당신 마음 풀릴 때까지 기다릴게요. 사랑해요, 유선 씨. 나 유선 씨 없으면 안 돼요. 사랑해요. 그래요, 에? 나 호스트바 마담이에요. 그리고 얘는 호스트고요, 에? 돌 던지고 싶으면 던져봐. 돌 던져보라고! 찾으세요. 여성들 클럽인다면 안 가실래요? 네? 아, 잘해줄게. 진짜로. 진영하시겠습니까? 아니면 초이스로 하시겠습니까? 그게 뭐예요? 그럼 제가 초이스로 모시겠습니다.